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바르게,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지금 자다가 깰 때다. 지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강림하실 주님 앞에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에 19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소멸하다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 소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귀하고도 복된 선물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은 이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중보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불같이 그리고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1장 5절에서 이 큰 확신과 이 성령의 큰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시작하신 교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유하심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 계시록에서도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 편지 기록해서 보내라 라고 하는데 그 편지에 후렴구 끝으로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신다. 일곱 별, 일곱 촛대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다 아시고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감동으로만 끝날 때가 너무 많아. 아, 이거 은혜롭다. 참 감사하다. 참 은혜다.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리고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시는 말씀, 이것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 주신 선물, 교회에 주신 선물 성령,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성령과 이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분별의 영이 있어요. 이 성령의 감동인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걸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분별해야 21절의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이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말씀이 아니시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범사에 분별하시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보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한 가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흙으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바로 이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 전인적인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은 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분별한다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거룩하지 않고 분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건 온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막 이런 성적으로 뭐 타락을 하고요. 계속 부정한 것을 뭐 먹고 마시고 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유 나는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속사람 내 영만 잘 분별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 악한 것을 행하면서 악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주일에 하루 와서는 예배한다. 내가 뭐 하루 잘 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삶과 우리의 믿음 이것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산재물로 드려지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이게 온전한 예배다. 이게 신령한 예배다. 우리의 삶은 한 주간 동안 뭐 세상에서 그냥 뭐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루 와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배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존되어져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 되기를 원하신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그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도 항상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합시다.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자신도요. 이 서신서에 계속해서 보면 나도 끊임없이 기도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계속해서 기도한다.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 기도의 삶을, 그 감사의 삶을, 그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누가 그런 말을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 사도 바울은 또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십자가 앞에 감람산에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본받은 자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참 두려운 말씀이지. 그 말씀 우리가 누가 어떻게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도는 어떤 뭐 행위, 어떤 기도는 공적, 내가 뭐 40일을 기도했다, 100일을 기도했다, 뭐 날짜, 숫자, 시간, 길이, 장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삶이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예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가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 이거는 남녀 간의 어떤 뭐 그렇죠? 육체적인, 육신적인 어떤 사랑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교제, 섬김의 교제. 그런 사랑의 수고들이 있어야 하겠다. 이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얘가 요즘 뭐 새벽기도 하고 좀 피곤해 보였나 봐요. 네? 우리 권사님들 추어탕을 끓이셔서 본인이 가져오시기 힘드시니까 또 주의주의 연락해서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힘이 나요.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사랑의 수고가 교회와 성도들 간에 있어요. 그게 사랑의 보약이에요. 그거 한 그릇 먹으면 힘이 나네요. 그냥 끓이셨나요? 기도하십시오. 이게 거룩한 입맞춤. 이 사랑의 수고로 그리고 사랑의 기도로 무난하고 그리고 많이 경험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신방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거리에 있을 때 그 성도와 그 가정, 자녀들 그 일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기도로 신방하는 거죠. 깊이 기도하고 간절한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기도하고 주일에 오랜만에 일주일 못 만나고 그러다가도 또 2주 만에 만나고 그래서 만났을 때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대화가 다르고 그런 분위기 공기가 다른 거죠. 평소에는 만날 수가 없고 그런 삶 속에서 게다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이 기도를 다 배달을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신방을 다 해주세요. 거룩한 입맞춤, 성도의 교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의 명령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수고해라. 이런 모든 명령은 다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가 주신 힘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모든 편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의 서신서는 회람용 서신입니다.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죠. 그리고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여러분 골로새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가면 너희는 이 편지를 읽고 그리고 이 편지를 다른 교회에 보내줘서 읽게 해주시고 읽게 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에요. 회람용에 교회 안에서도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편지가 이 두루마리 이런 묶음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이라 때가 가까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워.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또 읽고 들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는 자가 보겠다. 이게 단순히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읽어라, 들으라, 그리고 지켜라 이 말씀. 28절 사도 바울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1장 1절 2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뭔지 알죠? 은혜가 뭔지.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은혜.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고백하고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는 막 입만 열면 은혜를 얘기해요.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은혜죠.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 교회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게 다 은혜지 않습니까? 다 은혜. 먹는 것도 은혜, 입는 것도 은혜, 살아있는 게 은혜. 숨쉬는 게 은혜, 보는 게 은혜고, 듣는 게 은혜고, 걷는 게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만 기억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은 단 하나예요. 감사해. 감사. 은혜의 짝꿍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